자, 67의 1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체크하는 것부터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요. 문제지에 체크하십시오. 자, 먼저 우리 회사 이름이 뭐예요? 미래 테크노죠. 요거 체크 뒤 밑줄, 빨간 밑줄 꺼주셔야 됩니다. 시험 지실 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자, 뭐 만들어 파는 회사인가요? 전자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죠.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1번 문제는 체크할 거 없어요. 자, 2번입니다. 2번에는 큰 문제 2번은 월 바뀐 거 봐요. 7월, 8월이죠. 자, 이거는 8월에 이렇게 짝대기 위에 쭉 꺼주셔야 돼요. 왜? 혹시 잘못해서 같은 월에 입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보니까 7월달, 8월달 두 개밖에 없네요. 자, 다음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바뀐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10월달로 바뀌었네요. 맞죠? 여기 위에다가 빨간 밑줄, 저는 위에 밑줄을 못 껐어. 그래서 글자에다 색칠을 했는데 밑줄을 쭉 꺼주세요. 나중에 시험 치다가 흥분해서 같은 월에 입력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큰 문제 4번 수정하는 문제는 체크할 거 없어요. 자, 그리고 큰 문제 5번 위에다가 꼭 추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데이터 체크. 데이터 체크 이렇게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 부분 할 때는 뭐 해란 말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화면에 데이터 체크 버튼 있죠? 이 버튼 꼭 눌러 달란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혹시 돈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찾겠단 말입니다. 자, 결산이네요. 결산은 자동인지 수동인지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요거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1번 수동입니다. 수동. 자, 1번은 수동인데요, 왜 수동일까요? 결산 입력 항목에 이런 거 없거든. 그래, 수동.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그렇죠, 법인세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 적혀 있어야 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자동일까요 수동일까요? 자동. 왜? 결산 입력 항목에 이게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일단 5번 문제는 이렇게 자동과 수동을 먼저 구분해 놔야 돼요. 자동 구분하고 항상 뭐부터 한다더라? 수동부터 다 해준 다음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다요? 네. 자, 다음. 자, 요거 결산 조회 문제입니다. 조회도 어디 눌러봐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놔야 됩니다. 자, 이 조회 문제는 한번 봐요. 자, 이 순서에 의해서 해야 돼요. 조회하는 순서. 이거 보신 적 있죠? 자, 봅니다. 자,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에 소요된 총 제조 경비액은 얼마로? 아, 여기 부가세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보시면, 부가세가 있으면 여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데 부가세가 없어요. 그럼 이 순서대로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아닙니다. 자, 문제 보니까 증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얘는 뭐 결산 재무 제표의 재무 상태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자, 계정 과목이 한 개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자, 여기에 계정 과목이 하나가 있나요? 단기 1월부터 6월까지 계정 과목 있어요? 제조 소요된 경비 있어요? 없죠? 총액은 얼마인가? 없죠? 그러면 총계정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월이 몇 월부터예요? 1월부터.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뭐를 눌러봐야 돼요? 합계잔액산표. 그래서 요거는 합계잔액산표 이렇게 적혀야 돼요. 합계잔액지산표. 자, 저는 합계잔액산표라고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험 치실 때는 뭐라고만 적으면 돼요? 합만 적어놓으면 돼요. 맞죠? 합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래 적어놓고. 자, 두번째입니다. 이거 부가세 나왔네요. 맞죠? 자, 부가세니까 요놈은 뭐부터 눌리겠다? 부가세 신고서. 맞아요? 없으면은 뭐 합계표. 없으면은 메인 매출장. 됐나요?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참고로 여기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신고서 있죠? 여기 보고 없으면 여기 보고 없으면
이게 보면 메인 매출장이 있거든. 이 순서로 찾아가겠단 말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자, 이거는 어디 눌러봐야 될까요? 1월계표. 자, 한번 보세요. 1월계표 틀린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조회할 때는 뭐부터 어떻게 됐어요? 조회하는 순서 밑에 뭐라고 됐어요?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해야 함. 중요. 됐어요? 순서란 말은 1번부터 말입니까? 끝번부터 말입니까? 1번부터.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회사 이름이라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작이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미회수에게 가장 큰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들 중에 지가 좋아하는 말을 보면 안 돼. 항상 기준은 뭐? 이거 기준입니다. 되셨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눌러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원장을 눌러야 돼요. 됐나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회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이게 교수님 말씀, 내 뭐랍니까? 나의 기준을 딱 세워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가 방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실수할 수 있고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답안지의 답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저는 요렇게 여기서 찾아요. 근데 답안지는 다른데 찾을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찾든 답은 같겠다 다르겠다? 같죠. 답이 다르면 큰일 나죠. 이래 찾아도 답은 다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일단 시험 치시기 전에 이거 여기까지 먼저 적어놓고 그리고 큰 문제 1번으로 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합니다. 되셨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어요. 다음 자리를 보고 큰 문제 1번은 어디에 입력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여기나 기초정보 등록이나 정기분 재무제표 있죠? 여기에 입력합니다. 이 안에 있어요. 큰 문제 1번 풀면서 이런 데나 이런 데 천년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런 데는 무조건 요 두 개 안에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보겠어요. 다음 예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이래 되어있네요. 어느 메뉴에? 거래처 등록 메뉴라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볼까요? 여기 보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죠? 요 눌러란 말입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나타났죠? 자, 여기 입력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회사명 뭐 거래처 코드 0은 빼도 돼요. 1350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1350 엔터 됐죠. 회사 이름 상당정보 치세요. 상당정보. 그 다음에 유형은 유형 안 나와있나? 유형은 동시로 하고 요 돼있죠? 예? 유형은 동시. 요까지 할 수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있죠? 요건 한번 불러주세요. 131 다음이 92 23 923 됐어요? 자, 요거 보고 치시면 되죠?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소 입력지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됐으니까 우편번호 치는 게 좋을까요? 안 치는 게 좋을까요? 안 쳐도 되잖아. 괜히 시간 걸리게 덧치지 말고. 맞죠? 주소만 치면 돼요. 자, 다음 뭐 대표자 이름 있죠? 대표자 이름 누구? 정유미.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정유미. 다음 업태 도소매네요. 맞아요? 그러면 도 그리고 콤마 소매 그 보고 그대로 치시면 되고 종목은 뭐죠? 화장품 치면 되죠. 화장품. 주소 우편번호 칠 필요 없고 요거 그대로 치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치세요. 서울시 방배 우편번호는 쓸 필요 없어. 생략해도 된다니까. 됐나요? 자, 그리고 그럼 한번 봐. 우리 이거 입력했죠? 어? 네. 주소 입력했죠? 네. 됐고. 요거 입력했죠? 네. 됐고. 요거 입력했죠? 네. 됐고. 남이 이거 두 개 다 입력했죠? 네. 그럼 나 입력할 거 다 입력했죠? 네. 끝났네요. 그리고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ESC 한 문제쯤 3득점 했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또 똑같습니다. 2번. 다음은 다음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해서 해당 메뉴를 수정하시오. 이래 되어 있네요. 거래처별 전기분 거래처별 전기분 여기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놓은 거 요 하나밖에 없죠. 맞나요? 눌러주세요.
자, 이 중에서 궤도 과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짠 여기 있네요. 돈을 찍어주세요. 글자 찍지 말고 돈 찍었나요?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경기공업이 얼마? 경기공업이 얼마? 4뿔뿔. 틀렸네요. 맞죠? 4뿔뿔. 엔터. 해품이는 5뿔뿔. 틀렸네요. 5뿔뿔. 엔터. 하면 여기 빨간 거 없어졌죠? 예, 맞은 겁니다. 하나 것. 또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받을 엄이네요. 자, 됐어요. 요도 뭐 틀렸는가 봐요. 빨가니까. 맞죠? 자, 먼저 사망공음 10뿔뿔. 10뿔뿔. 엔터. 다음 대전공음 15뿔뿔. 15뿔뿔. 엔터. 없어졌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다 했죠? 다 됐네요. 이해수씨 끝. 4득점 했습니다. 정말 짜증나요. 왜? 쉬워서. 맞죠?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스트레스가 받아요. 왜? 우리를 너무 쉽게 본다라는 거죠. 좀 인력이 그런 인력들이 아닌데. 3번 한번 보겠어요. 판매 직원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위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정과목 코드. 계정과목이란 말 나오는 거 있죠? 하나밖에 없죠? 계정과목 및 적여 등록 있나요? 요거 눌러주시고. 자, 다음. 자, 계속 보겠어요. 코드 몇 번입니까? 803번. 자, 그럼 여기다가 몇 번? 803. 내려왔죠? 자, 상여금 있네요. 맞아요? 자, 상여금에 현금 적여입니다. 여기는 현금 적여고, 여기는 뭐? 대체 적여. 현금 적여가 되겠죠? 몇 번입니까? 2번. 여기 2 치고. 그 다음, 직원, 성과급, 직업이 있죠? 사이뛰기도 쪽발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치세요. 엔터. 꼭 입력이 끝나면 엔터까지 예수 쳐야 됩니다. 됐나요? 됐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봐요. 여기에다가, 여기 있죠? 786번. 요 꼭대기 한번 가보세요. 자, 계정과목 여기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768번에다가 문교주라는 계정과목을 한번 등록해 볼게요. 됐어요? 계정과목. 자, 700몇번 68번. 여기다 768하고 엔터하세요. 768은 안 되네요. 759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겠어요. 여기다가 759. 759. 그리고 내려가죠. 예? 네. 자, 여기다가 계정과목 할 때는 여기다 문교주 치면 안 돼요. 여기 뭐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이라고 있죠? 네. 요거 찍고 문교주 이렇게 하면 등록돼요. 나머지는 문제 나와요. 됐어요? 네.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네. 계정과목 등록할 때는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여기에서 입력한다더라.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십시오. 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예수씨 빠져나와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큰 문제 1번은 끝이 났죠?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오래 걸렸지만 이거 하는데 금방 해요. 오타 없이 사이뛰기만 쪽발 하시면 뭐 봉사 빼고 다 맞출 수 있어요. 맞죠? 네. 쉽게 됐습니다. 자, 2번 큰 문제 2번 한번 보겠어요. 자, 일반점 표정. 자, 요 7월 10일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100만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았다. 이래 돼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은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이거 뭔 말입니까? 지나가는 학생한테, 회계 안 배운 학생한테 야야 이 말은 무슨 뜻 무슨 말이다 하면 그 학생이 알아듣게끔 회계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간단하게 하면 뭐라 하면 될까요? 이게 뭐라 하면 될까요? 이거 외상값 면제받은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외상값 뭐 면제받은 내용 맞나요? 네. 자, 뭐 외상값 외상매입금으로 나와있죠? 외상매입금 얼마입니까? 1뿔뿔얼. 기분 좋다고. 기분 좋다고. 안 받겠다는 내용. 면제받은 내용 맞아요? 네. 면제받은 내용 이래 되겠네요. 맞죠? 자, 여기서 출제자는 뭐 물어본 거냐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면제받은 거. 이 면제받은 거 있나요? 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일단 계정과목과 돈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어떤 거래 내용인가 파악을 했어요. 상세하게 돈까지 적었습니다. 다음 계정과목과 돈을 적어야 된다 그랬죠.
외상 메이크업은 개념 과목이 무엇일까요? 외상 메이크업. 맞아요? 1, 뿔뿔. 됐나요? 줄이 우리 회계에 면제라는 글자 놓은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 여기, 우리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점표 있죠? 예, 여기 한번 눌러. 여기 몇 월 며칠 문제인가 한번 봐요. 7월 10일이죠? 자, 일반점표. 몇 월 며칠? 070712. 자, 9번, 4번 해가지고, 여기다 면제 한번 집어볼게요. 예? 해당되는 말이 면제밖에 없죠? 계좌가 뭐 기억 잘 안 나죠? 면제, 엔터.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보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거? 자, 여기 면제란 글자가, 여기 핵심적인 말이, 개념과목 중에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면제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이게 뭐였어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 1, 불풋. 이거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개념과목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개념과목을, 물론 알아주면 참 거 멋져. 뭐, 고맙지만은, 몇 개만 알아주시고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문제 다 나와요. 나오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자, 팀 짤 필요 없죠. 개념 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 자, 다음. 그러면 들어오고 나간 거 한번 따져봐요. 자, 이거 외상 메이크업 무슨 색깔인가요? 어떻게 생겼어요? 말 못하죠? 체문 면제익 무슨 모양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빗자로 끝나거나 익자로 있는 게 있는 거 봐요. 익자로 끝나는 거 하나 있죠? 네. 있어요. 이게 이거로 끝나는 어느 변? 대변. 맞아요? 네. 자,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네. 요거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이죠. 외상 메이크업. 네.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뭐? 동아. 됐나요? 네. 자, 됐어요. 자, 따라서 요 내용을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자, 7월 10일 됐고 차변부터 입력해요. 어디갔노? 7월 10일 차변 3번 외상 메이크업이죠. 예? 네. 자, 거래처는 누구? 동아. 동아 맞죠? 엔터. 금액은 얼마? 1, 뿔뿔. 됐어요? 네. 엔터. 자, 4번 채무. 채무 면제액이죠? 엔터. 자, 위에 그래처가 있으니까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면 되죠. 이 칸에서. 네. 그냥 치면 글자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보기 찜찜하니까 스페이스 눌려서 없애버리고. 됐나요? 네. 100만원 맞죠? 엔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다음. 자, 문제 한번 다시 넘어가요. 자, 출제자는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본 문제일까요? 네. 이렇게 면제에 대해서 이 문제 포인트도 한번 잡아볼까요? 포인트. 자, 포인트는 뭐?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면은, 이게 나오면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개념 과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나요? 모르겠어요? 자산, 수정, 이익. 이거 같이 기억하십시오. 요는, 뭐, 나에게 공짜로, 재화를 주는 것. 이게 자산 수정 이익입니다. 그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이, 야, 니 100만원 줄게. 니 가져 쓰라. 이래 돈 주는 거. 아니면 기계장치 우리 집에 남는데 니 쓰라. 준 거. 뭐, 자산 수정 이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자산 수정 이익의 정확한 반대말 계정. 이거는 내가 공짜로 받은 거고. 맞죠? 공짜를 남이 나에게 공짜로 재화를 주는 거야, 이거. 남이 주는 거 막 어쨌든 주는 것. 어쨌든 이거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것. 됐어요? 요는 다 반대말이잖아요. 자산 수정 이게 반대계정. 내가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뭐가 돼요? 이거 기부금이죠. 됐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문제 답은 이게 맞아요. 답은 이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놓으면 채무 면제 이게 놓으면
자산 수정이 요거는 내가 빚이 있는데 빚을 안 받겠단 말이고, 내가 A라는 기업에 빚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빚 안 받겠단 말입니다. 그게 채무 면제액이고, A라는 기업이 내한테 공짜로 기계 장치를 줘요. 그게 뭐? 자산 수정액이 되고, 자산 수정액의 완전한 반대말이 뭐? 기부금. 기부금은 뭐? 내가 남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신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채무 면제액 이거 자주 쓰는 계정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그나마 나 왜 면제가 놓으니까 자산 수정이 이거 놓으면 틀려요. 이거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넣을 때마다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반대말이 기부금이고 이렇게 여러 번 익히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자, 베트남의 하남 기업의 수출 선적일자 7월 1일 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첨부를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계금에 입금되었다. 7월 1일 환율은 요렇고 14일 오늘은 요렇다. 됐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 간단하게 돈은 다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라면 그 사람이 알아먹겠어요. 달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물건 판 돈 받은 게 아니에요. 물건 팔고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뭐? 외상값입니다. 외상값 받는 내용입니다. 끝! 이 외상값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외상값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하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게 외상값. 외상값이 얼마인가요? 내가 팔 때 1000불치 팔았죠? 7월 1일 날 팔았죠? 1100원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외상값이 본 데는 뭐? 1100불이잖아요. 예? 맞지? 받는데, 뭐? 자, 이거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지금 받으면 1200원이잖아. 1000불이면 얼마? 120만원이잖아. 120만원 받는데, 1100불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100불 이익 본 내용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자, 출제자는 이게 뭐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됐어요? 네.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외상값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외상값 이거 뭐예요? 외상값 하지 말까요? 외상매출금이라 바꿀까요? 외상매출금 뭐 같은 거 아닙니까? 외상매출금 1100만원 110만원 받는데 받아야 되는데 뭐 12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맞죠? 110만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원 받으니까 10만원 이익 본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자, 외상매출금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외상매출금 맞죠? 얼마? 1100불 별 문제 없죠? 보통 예금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보통 예금 맞나요? 얼마? 1200불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10만원 이익 받잖아요. 이렇게 달러를 실제로 주거나 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본다 그랬죠. 네. 자, 보세요. 외화를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봐요. 이걸 보면 뭐? 외환 차이. 손해를 보면 외환 차손. 이런 거 보신 기억은 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보기만 하면 되지 뭐. 혹시 보셨는데 보신 것까지 정말 감사하고, 두 번째 보기는 보았는데 내가 모른다면 이 오답노트나 옆에 메모지에다가 적어놓든지 좀 체크를 해두세요. 나중에 모르는 부분들이 계속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르는 개수를 점점 줄이가면 시험 칠 때 다 되는데 뭐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시험 칠 때도 모르고 그건 불합격이지 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그 부분만 수시로 보시면 단시간에 많은 내용을 아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 처음에는 몰라서 적어놨는데 이제 알게 돼서 그럼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가 돼야 될까요? 10만원 이익 본 거 뭐라 하면 될까요? 외환 차익. 이게 되겠죠? 손해보면 손해본 게 이익 봤잖아요. 얼마 이익 봤어요? 1000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계정 과목 다 적었죠? 자, 계정 과목이 세 개니까 팀을 짜야 되네요. 어떻게 팀을 짜야 되나요? 외상매출금이랑 외환 차익이 돼야 되겠죠? 그래, 120만원 돈이 딱 맞잖아. 맞죠? 팀 짰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될까요? 들어왔는가 내가 차변 대변탈이 잡아야 되겠죠. 네. 자, 뭐 가지고 차변 대변탈이 잡은 게 좋을까요? 보통예금. 왜? 왜 이 외환차익이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안 하고 왜 보통예금을 가지고 차변 대변탈을 잡으시나요? 보이는 거잖아. 본 적이 있잖아. 보통예금 통장. 본 적이 있는 거. 무슨 색깔인데 어떤 모양인데 말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보통예금 통장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그게 눈에 보이거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게 나갔게. 들어왔게. 들어온 놈은 어디에? 차변. 그래서 이놈이 차변입니다. 됐나요? 네. 이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끝인가요? 아니요.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하고 그래쳐 줘야 되잖아요. 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하고 하나 있죠? 외상매출금. 이거 누구한테 받았던 거예요? 하남이죠. 하남. 됐어요? 그리고 9번은 3번, 4번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됐나요? 답은 요게 되겠죠? 답은 요게 됩니다. 요것도 그대로 입력 한번 해볼까요? 7월 14일이네요. 자, 7월 14일. 요 날짜만 바꾸면 되죠? 14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1200뿔뿔. 1200뿔이죠. 그리고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그래처가 하남이었죠. 하남. 됐고. 돈은 얼마? 1100뿔. 대변 4번. 그리고 외환차익이죠. 외환. 외환차익이죠. 위에 그래처 있을 때는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 10만원. 끝. 뭐 입력하는 건 크게 문제없죠. 문제없고. 됐고요. 자, 이러면 여기 계정과목 찍을 때 있죠. 보통 여기 우리 보통으로 썼잖아요. 보통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드번호가 몇 번입니까? 103번이죠. 자,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자주 쓰는 것들은 요거 하면 다 삭제됩니다. 요거 찍고. 예, 찍고 삭제. 여러분도 삭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얀 거. 있죠? 요거 찍으면 체크가 돼요. 요거 잘못 입력하면 요거 눌리면 돼요. 삭제하는 거. 다 그래요. 이해하세요? 지웠죠? 지워지죠? 자, 차변 보통예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계좌가 뭐 보통예금 있죠? 자주 쓰는 것은 코드번호 알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거 보통예금 잘 안 칩니다. 103번 103. 맞죠? 이렇게 저는 입력을 해요.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됐어요? 현금은 101번, 당좌예금은 102번, 보통예금은 103번. 이런 거 좀 자주 쓰는 것만 몇 개 알아주시는 게 유리해요. 됐어요? 아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아요. 또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은 뭐 108번입니다. 맞죠? 하나. 이 빨라요. 입력 속도가. 얼마? 1100불. 그리고 4번. 외환 차익은 나도 몰라요. 그런 거는 외환. 자주 안 쓰는 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자주 쓰는 것만 몇 개, 한 10개, 15개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10만원. 됐나요? 네. 자, 여러분, 7월 14일 거 되셨죠? 네. 자, 요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제자. 요거는, 요 문제가 포인트가 요거네요.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거, 외화, 외화를, 포인트는 외화, 외환 차익, 그리고 외환 자손, 외환 자손.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외화 환산 이익,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죠. 교주님의 말씀. 교주님의 말씀. 10병을 알고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각 문제마다 보세요.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1번은 뭐 면제받은 거, 이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물어봤고, 2번은 뭐예요?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뭐 외환차익 외환사손 요거 10만원 이익 본 거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물어본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출제자가 아 무엇을 물어봤는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다 맞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내공이 부족해서 내공이 쌓이면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이제 익혀가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됐죠?